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인데요. 눈에 포인트를 준 반짝반짝 빛나는 메이크업 룩 두 개 준비해봤어요. 글리터 덕후라면 오늘 메이크업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요즘 날씨가 춥고 건조해지기도 했고 이 다음 단계에서 사용할 제품이 굉장히 보송하고 매트하기 때문에 미리 수분을 충전시킬게요. 수분 젤 타입의 베이스로 빠르게 흡수되며 유분감은 없이 수분만 채워줘서 특히 건조한 피부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잘 펴바른 뒤 두드려서 마무리하면 이렇게 쫀득한 피부가 됩니다. 바를 때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제형인데 빠르게 밀착되며 아주 매트한 마무리감으로 변해요. 손으로 도포한 뒤 물먹인 뷰티 블렌더를 사용해 펴발랐어요. 이 제품은 땀에 지워지거나 묻어남 걱정이 없는 스웨트 프루프에 프랑스에서 인증받은 이브 비건으로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비비크림이지만 잿빛이 없는 아이보리 컬러에 커버력도 꽤 높은 데다가 묻어남도 거의 없어서 마스크를 써야 할 때 쓰기에도 좋아요. 이름 그대로 테이프처럼 피부에 딱 붙는 밀착력을 가진 제품으로 다크서클과 입가 팔자주름 등 칙칙한 부분에 펴바른 뒤 물먹인 뷰티 블렌더를 사용해 블렌딩했어요. 커버력이 높은 만큼 빨리 고정되기 때문에 저는 물먹인 스펀지를 사용하는 게 가장 블렌딩하기 편하더라고요. 저는 눈가 피부가 얇고 잡티가 많아서 조금 더 깔끔한 커버를 위해 컬러가 있는 팩트를 사용했어요. 내장된 퍼프에 묻혀 눈두덩과 눈 밑을 꾹꾹 누르며 파우더를 바릅니다. 이 제품은 가격 대비 질이 정말 좋아서 추천해요. 심이 정말 가늘고 약간 단단한 편이어서 한올한올 한올 섬세하게 눈썹을 그리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아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뭉친 파우더나 비비를 풀어준 다음 눈썹 꼬리부터 그립니다. 평소에 그리는 것처럼 제 눈썹 모양을 따라서 조금 길게 그렸어요. 저는 눈썹 앞머리까지 그냥 진하게 그린 뒤 스크류 브러쉬로 풀어서 자연스럽게 연출해요. 입자가 고운 제품으로 쉐딩 두 컬러에 하이라이터까지 들어있는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서 초보자분들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눈썹 앞부터 콧대까지 이어지는 음영을 넣은 뒤 중간은 띄우고 코끝을 따라 음영을 넣습니다. 조금 더 진한 컬러로 콧대를 강조하면 끝! 글리터 장인 트윙클팝에서 10월에 출시된 따끈한 신상 글리터 팔레트로 인스타그램에서도 보여드린 적 있어요. 모두 펄 글리터로 구성된 펄 덕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아이템이에요. 특히 트윙클팝의 베스트셀러 젤리 글리터의 베스트 컬러를 담은 팔레트로 팔레트 하나만으로도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어요. 핑크 장미빛의 헤이 로즈 컬러와 베이지 브라운빛의 헤이 브라운 컬러 메이크업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베이스 컬러를 납작한 브러쉬 눈두덩 전체와 언더에 펴발랐는데 입자가 가벼운 펄 섀도우는 눌러서 발라야 펄이 덜 날려요. 그 다음 음영 컬러를 작은 브러쉬로 속눈썹 라인과 가깝게 바른 뒤 쌍꺼풀 안쪽까지 블렌딩합니다.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언더 눈동자 뒤까지 바른 뒤 블렌딩 브러쉬로 눈두덩 경계를 부드럽게 풀었어요. 은은한 펄 컬러를 브러쉬를 사용해 누르듯 눈두덩에 바릅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좋아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왕 글리터를 손으로 눈두덩에 콕콕, 납작한 브러쉬로 떠서 언더에 콕콕 얹었어요. 이렇게 하면 화려한 아이 메이크업도 완성! 9,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미니 사이즈로 파우치에도 훅 들어가서 들고 다니며 어디에서든 메이크업에 글리터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데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깔끔한 볼륨이 특징인데 뭉치지 않고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더해줘요. 두 제품 모두 입자가 곱고 뽀얀 느낌이라 따로 양 조절을 하지 않아도 돼서 평소에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헤이로즈 메이크업에는 블러셔를 앞볼에 넣어 사랑스럽게, 헤이브라운 메이크업에는 사선으로 넣어 그윽하게 연출했어요.
제품 모두 매트한 타입이지만 입술이 건조하지 않아서 제가 정말 좋아해요. 립스틱은 별다른 휘킬 없이 슥슥 바른 뒤 손가락으로 경계만 풀어 블렌딩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마스크를 써도 빛나는 아이 메이크업이 포인트인 메이크업을 보여드렸어요. 데일리 메이크업부터 포인트 메이크업까지 모두 가능한 트윙클 팝의 글리터 팔레트를 사용해서 두 가지 컬러감의 룩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컬러가 조금 더 마음에 들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